막내인데 일부러 친다는 얘기. 서현이가 막내인데 일부러 이렇게 춤추다가 서현이가 일부러 일부러 추는 건 아니고 서현이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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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앞에 태어난 경기 얘기 많이 하는 굳은 살 있다고 내가 하다가 되게 팔꿈치로 많이 이렇게 좀 부딪힐 때가 있어. 근데 얘가 내가 우리가 별명이 뾰족해. 팔꿈치야. 어, 그러네. 팔꿈치. 와. 진짜 아파. 정말 아파. 안무를 우리가 8명이니까 동선을 교체할 때 이렇게 안무를 하다 이렇게 스칠 때가 있잖아. 서로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치명타. 스칠 때가 치명타, 있는데 치명타. 내가 언니들을 진짜 많이 쳤어. 아, 진짜로. 야, 그 정도면 간 거 아니야? 근데 사실 나는 내 팔꿈치, 내가 장착되는 팔꿈치니까 내가 난 맞은 적은 없어.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내 안무를 하다가 내 양팔꿈치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.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빡 했는데 여기 이렇게 팍 부딪힌 거야. 진짜 혼자. 말이 안 나와서 너무 아픈 거야. 엄청 뾰족하고 야 나중에 도라이가 없을 때 너 누구를 돌려도 되겠다. 엘보가 생각보다 엄청 세. 왜냐면 주먹보다도 엘보가 훨씬 아프다. 나 옛날에 농구할 때 호나가 코 부러지고 입 발라가고 한 거 전부 다 엘보에 맞았어. 이게 이걸로 맞은 것보다 엘보로 맞으면 진짜 그냥 아야 소리도 못 하고 딱 부러져. 맞아.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?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? 고마워. 미나 고마워. 아, 관자들이 안 되지. 언니가 턱 이런 데 맞은 적 있었던 거 같아. 나는 앞니를 맞은 적이 있어. 진짜? 와. 테티 살 때? 어, 그 라이브 하다가 그 생방송 중에 아, 마이크를 쳐서? 마이크를 팔꿈치로 쳐가지고 이게 턱! 맞아. 어, 근데 난 아무 느낌이 없었어, 마이크. 아니, 근데 숨바디 아니, 근데 숨바디 그래서요? 순간, 어, 라미. 아, 라미. 야, 나갔을까 봐. 아, 라미. 가려 나가진 않았어? 안 나갔어. 야, 나갔으면 다행이다. 네가 불러도 그럼 진짜 괜찮았어.